본 영상은 시리즈물로 통PD의 유료 코인 강의 레벨 1 수업 중 일부입니다. 총 10부작으로 제작되며 첫화부터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공부하러 가보실까요? 지금이야! 오늘 영상은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코인 투자하는데 왜 이게 글로벌 경제 뉴스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인 투자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 제일 원칙이 오늘의 영상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갑시다. 코인 투자자가 무조건 설치해야 되는 어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업비트 아니고 빗썸 아니에요. 인베스팅 어플과 코인리스 어플입니다. 코인리스는 코인과 관련된 이슈들을 포함하여 경제 뉴스들까지 같이 브리핑을 해주는 어플로 무료예요. 무료이기 때문에 꼭 깔아놓으시고 세팅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중요 속보가 이 주황색으로 체킹이 되면서 나옵니다. 이렇게 주황색 글씨는 적어도 여러분의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게 설정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설정 부분에서 속보 알림에 중요 속보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주황색 글씨가 뜨면 바로바로 핸드폰에 알람이 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코인 투자하고 있는 90% 이상이 저는 이 어플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 하시는 분들 있으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최근에 안 좋은 이슈가 이 코인리스를 통해서 딱 나왔어. 코인 바로 급락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몰라, 안 깔아놨어, 이러면 그냥 의도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 호재 뉴스로 인해서 시장이 급반등, 급락하는 걸 잘 이용한다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요. 코인리스 무조건 깔아놓고 자주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인베스팅 어플을 깔아놓고 네 가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잘 기억하세요. 컴퓨터 화면으로 설명은 해드리지만 핸드폰 어플로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나갈 수 있으니까요. 꼭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네 가지 체크해봅시다. 시장에 들어가서요, 지수 선물 클릭, 그리고 US테크 100이 나스닥 선물 지수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나스닥 선물 지수는 그럼 왜 체크를 해야 됩니까? 주식 투자잖아요. 이거는 왜 코인 투자가 나스닥 선물 지수를 체크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 세상의 모든 글로벌 경제 이슈는 나스닥 선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1 테러, 건물 세계무역센터가 어떤 비행기가 때려 박으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때 나스닥 선물지수는 개통락을 바로 하지만 그 뉴스를 생산해서 인터넷상에서 올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사진도 만들어야 되고 위에 또 승인도 놔야 되고 텍스트 워딩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고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스닥 선물지수는 바로바로 우리가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죠. 나스닥 선물지수는 간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US테크100을 띄워놓고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이 앞에 몇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뒤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선물지수는 꼭 코인 투자하는 여러분이 띄워놔야 되는 하나의 도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플러스 0.13%인데요 갑자기 마이너스 2%로 나스닥 선물이 갔다 이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요 코인 투자를 잠깐 멈추고 혹은 손절하고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 너무나 큰 악재가 나온 거다. 반대로 플러스 2%로 바뀌었다, 묻지도 마 따지도 마, 그냥 시가총액 상위 코인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커플링 되는 장세에서는 이 방법이 너무나 잘 통하죠. 근데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이 따로 노는 디커플링 장세에서는 이 방법은 좀 어울리진 않아요. 그러면 지금같이 디커플링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365일로 놓고 보면 300일 정도는 커플링 되고 있고요. 한 두 달 정도, 60일 정도는 디커플링 되는 장세가 이어진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또 됩니다. 그래서 investing.com 들어오는 제일 큰 이유는 나스닥 선물지수를 체크하기 위해서 investing.com을 자주 이용하는 거죠. 두 번째 investing.com에서 확인해야 될 거는 외환, 단일 환율, 달러입니다. 원달러의 지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306원이죠. 간단합니다. 달러는 이렇게만 정리해 드릴게요. 1400원 위로 가면은 킹달러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1400원 위로 갔을 때는 코인 투자를 멈추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돼요. 차라리 원달러가 떨어져서 뭐 1200원, 1100원을 가면 오케이, 전혀 상관없어요. 하지만 1400원 위로 가면 안 좋은 거예요. 달러의 흐름은 약간 중장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1400원, 1300원 후반이면 좀 안 좋다, 이렇게만 그냥 공식적으로 가지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달러를 왜 우리는 봐야 될까요?
1998년 IMF 때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려웠죠. 그때 막 금모으기도 운동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때 원달러가 1960원대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달러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400원을 잘 기억해놓고 원달러를 체크하자. 이게 investing.com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있어요. 도구 모음에서 경제 캘린더를 들어가시고요. 경제 캘린더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일정이 체킹이 되는데요. 필터 부분을 누르시고 모두 지우기 한 다음에 미국만 체크, 그 다음에 중요도 두 개, 세 개를 체크하고 적용. 그러면 이렇게 미국만 정리가 돼서 나오죠. 그럼 이번 주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 주를 누르면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장입니다. 휴장. 미국은 휴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수요일, 목요일 이 많은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네요. 경제 일정을 자주 체크해야 되는 이유는 매를 알고 맞자, 혹은 좋은 이슈는 준비했다가 들어가서 또 단기적으로 냠냠 하고 나오자, 이런 뜻에서 경제 일정을 자주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일정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도대체 왜 10시 반에 떨어진 거야? 아, 도대체 9시 반에 왜 떨어졌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정들이 시간별로 나와 있어요. 알고 매를 맞아야죠. 알고 수익을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매주 적어도 월요일날 한 주의 경제 일정을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실제와 예측 이전이 있는데요. 예측치는 시장 분석가들이 이번에는 이 정도 결과치가 나올 거다 이러면서 대략적으로 예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거 한번 볼까요?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수럽수당 청구 건수, 이전에는 23만 9천 건이, 이 K는 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23만 9천 건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6천 건이 증가한 24만 5천 건이 예측이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날 9시 30분에, 목요일날 9시 30분에 발표가 나왔는데 23만 9천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됐다. 이러면 무슨 뜻이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자가 많으면 나라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수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실업자가 줄어들었다는 뜻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러면은 시장이 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로 경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 간편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요 9시 반, 목요일 9시 반 꼭 기억하고 이전치 예측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인베스팅 세 번째 사용 방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똑같이 도구 모음에 있어요. 도구 모음 누르시고 FED 금리 모니터링 도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금리 모니터링 도구에 들어오면 이런 표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23년도 7월 27일 날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5.25%예요. 미국 금리가 5.25%로 동결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은 13%, 아니다, 0.25%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86%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7월 27일 날 금리가 0.25%가 올라도 시장은 큰 충격이 없겠죠. 매를 내가 맞을 거야. 근데 아픈 걸 각오하고 지켜보고 있어, 이러면 덜 아프잖아요. 하지만 금리 동결에 이렇게 막대가 길었는데 결과는 금리 인상으로 나왔어, 이러면 이제 시장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됩니다. 금리라고 하는 거는 금융투자의 근간이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금리의 흐름만 잘 분석을 하셔도 여러분이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컨텐츠니까요.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코인 이슈를 파악하는 방법, 인베스팅.com 그리고 코인리스 두 개를 깔아놓고, 인베스팅.com은 네 가지를 체크하시고 코인리스는 중대한 중요한 속보만 알림으로 받자. 그러면 각종 이슈, 뉴스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그거에 맞춰서 매매를 할지 결정을 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게 바로 기술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뭐 화분에 물 주듯이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도 꼭 결실을 맺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코인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차트는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요.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요점 정리하는 시간 같죠 여러분? 맞아요. 레벨 1 오프라인 수업에 오시면 이런 부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온라인으로도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달려봅시다. 오늘 영상 끝!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동그라미를 눌러서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은 기본! 혼자서 코인 투자하기 어렵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코인 공부 패밀리를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가입을 눌러 소개 영상을 보시면 좋겠네요. 이미 많은 분들이 코린이 탈출을 하고 있답니다. 거기!